뭐라고요, 선생님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임신 맞습니다. 4주 됐네요. 축하드립니다. 두 잔 드릴게요. 요즘 남편분들이 더 잘 챙겨 다니시더라고요. 네. 선아야, 오늘 네가 혜선이 좀 데리고 와야겠다. 네. 들었지? 어린이집 버스가 문제가 생겨서 직접 데리러 오라고 한 거. 너도 들었지? 네.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가게 손님이 좀 몰려서 급히 나왔어. 꼭 시간 맞춰 가야 된다. 괜히 길에서 애 기다리게 오지 말고. 네. 아, 이럴 때 혜선 할머니라도 계시면 조금 좋냐? 아, 오늘 통 연락이 안 된다. 아, 짬뽕 좀 빨리 내가 빨리. 아, 알았어. 저 꼭 혜선이 데리러 가. 잊지 말고. 네. 한지섭. 나쁜 자식, 혜솔이도 그렇게 두고 가더니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내팽겨치고 가? 나 혼자 어떡하라고?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맘대로 가냔 말이야.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냐고? 왜 널 원망하게 만드는데 왜? 나 너 용서 못해. 용서하네. 아무리 추워도 꼼짝 말고 있어야 돼. 혼자 가버리면 길이 잃게 된단 말이야. 그건 아주 아주 위험해.